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벌써부터 발행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까지만 지역 화폐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안이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업무 시작과 함께 은행 창구는 어느새 몰려드는 고객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광주 상생카드를 충전하거나 신규 발급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은행을 방문한 겁니다. 계좌 주신 거에서 돈 추금해서 충전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쓰지 못했던 지역화폐를 다시 쓸 수 있어 가계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못 쓰니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또 10%면 또 어디예요. 가게 버팀이 되죠. 다만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한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불과 체크카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에서 상생카드 재개 후 총액은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혜택은 기존대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주 상생카드를 비롯한 모든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비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한 만큼 저희가 시비를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재개된 첫날부터 나흘간 발행액은 339억 8천만 원. 시민들은 지역화폐 발행 재개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회가 나서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